예, 저는 수제 진공한 오디오를 만드는 정규근이라고 합니다. 예,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폭을 할 수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소자들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 부분을 복각해서 제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오디오를 만드는데 순수하게 아날로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취미가 결국에는 이제 직업이 된 이런 경우인데요. 뭐 업무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거기에서 스트레스 같은 게 많았는데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한번 이제 구매해 보려고 고민하다가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진공관 오디오를 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리서치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작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는데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Blackbird, fly. 처음에는 이 오디오를 제작한 다음에 이제 전기를 넣다 보면 처음에 정말 놀랬던 거는 연기가 나기도 하고 또 스파크가 튀면서 이렇게 불꽃이 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진공관 앰프는 내부에서 높은 전압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혹 그냥 감전처럼 이렇게 전기가 와서 놀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예상을 하면서 이제 전원을 넣었을 때 이제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음악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음악이 나올 때 그때의 그 느낌은 정말 굉장히 뭐죠 이렇게 그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정말 새롭게 뭔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나올 때 그때 그 쾌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로운 경험들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제가 이 작업들 해 나가지만 늘 그 어떻게 보면 설레는 과정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이제 제작된 오디오를 청음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작업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과정들이 작업하는 모든 과정들과 오디오를 설계하는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작게 구분해 놓은 것은 주로 저희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음악을 이제 크게 테스트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간 동안 음악을 또 틀어놓고 보통은 앰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저희들이 한 2, 3일 정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에이징 과정들을 거치는 이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한적한 곳이 훨씬 좋기도 하고요. 또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들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크게 문제는 장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스피커가 새로 들어와 있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동축 플레이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소리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목 느낌. 이제 통은 목공을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제작을 하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지금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뭐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들어가긴 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가져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아 오늘도 커피 한 잔 주셔야죠. 저희 지나가면서 음악과 커피 한 잔에 제가 또 여기 배짱이 뭐 지나가는 것처럼 오는데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블루마운틴 그 원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번에 블루마운틴이군요.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다양한 원두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도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것도 많이 그렇게 나누게 돼서 좀 저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워크맨이라는 그 기기로 음악을 듣다가 30대 중반에 어느 날 문득 진공관 앰프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가장 어울리는 기기를 찾다 보니까 막연하게 진공관을 생각하다가 중고로 진공관 오디오 입문하게 됐어요. 들었는데 역시나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별이 준다네. 그때 외도에서 좀 나이가 좀 드신 부부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오디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은 다른 걸로 듣지 않고 그 LP로 음악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LP 플레이어와 이제 오디오를 세팅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이제 두고 제작을 한 후에 설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많이 놀랐던 게 그 사모님이 시집 올 때 그 LP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LP를 이제 처음에 음악을 듣는데 뜯지도 않은 그 클래식 LP를 뜯어서 이제 올려놓고 음악을 들으시는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결혼한 다음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음악을 듣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음악을 듣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늘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LP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이 오디오는 공간과는 정말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음악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 공간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나는 너의 너무 올리는 수많은 생각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늘 원래 초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들이 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하고 좀 지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제주에 오면은 일로 왔지만 굉장히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새로운 어떤 오디오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소리에 대한 것들을 좀 구상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은 사실 천안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여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곳이.